소리 좀 키워주세요, 음향 감독님.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음향 감독님. 매우 프로페셔널해. 좋아, 믿으러구만. 저만 하나 들어주고. 희망팀 편을 선택하세요. 싫은데? 난 말을 전 안 듣는 편이야. 난 협곡의 청개구리다. 아이고, 파전 개저하님께서 벨봉산 100개로 통큰 팬클럽 가입. 형! 이번에 추석 때 용돈을 많이 받아서 드디어 형의 통큰 팬클럽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형! 형 개저예요. 하시며 벨봉산 100개로 통큰 팬클럽 가입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54,990번째 팬클럽이 바로 파전 개저하님이라니 정말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그리고 여러분들 블라인드 이렇게 다 가시면은 나갔다가 들어오세요.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제가 그 강대태장 그걸 풀어드릴 테니까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한 글자 딱 치고 나가야 돼. 한 글자 치고 나가야지. 어? 좋아. 바로 까먹었죠? 아닌데? 파전 계좌와 계정 아이디 코리아 657 확인할까? 코리아 657 맞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뭐야? 아 아까 그분이네. 이분은 아 저분인 줄 알고 강대자들 취소해야 된대. 이런 세상에 게이드. 좋아. 저 팀 미드라이더가 피즈네요. 아 피즈가 상당히 강한 캐릭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즈를 많이 하는 유저로서 피즈에 대한 약점조차 부족함조차 알고 있기 때문에 피즈가 어떤 캐릭에 약한지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떤 캐릭이냐? 바로 에코죠. 에코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좋아. 상관없어. 어떻게 피즈 같은 경우엔 근거리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기를 맞추고 원콤을 내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궁극기를 맞췄을 때 나의 궁으로 그 궁을 씻는다면 피즈의 궁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고 당연히 그러면은 저는 이제 마방팀을 좀 갈 거기 때문에 피즈의 딜은 저에게 있어서 기스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바로 에코의 승리죠. 좋아. 완벽한 카운터 펀치를 날리러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프로젝트 써주세요. 기다려 친구들. 좋아. 친구들의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자. 여기서 페이커라면 텔포를 들었을 텐데요. 페이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텔포를 활용하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고 그리고 스플릿 푸시의 대가기 때문에 텔포를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피즈를 잡으려면 점화가 꼭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스노볼이 엄청나게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오늘도 페이커에게 한 발짝 스펠로서 다가가려는 저의 그 마음이 텔포를 들게 합니다. 오케이. 상여가 텔포를 썼을 때 가장 먼저 배웅해주는 사람이 너였으면 좋겠다. 저만 들어 그냥 피즈 잡아야지.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해도 잡을 수 있어. 난 나를 믿는다고. 내가 나를 믿는데 여러분들 왜 나를 못 믿습니까? 저를 믿으세요. 좋아. 아 텔포를 볼 때마다 눈빛이 흔들려. 아무래도 저만 들어야겠다. 아 텔포를 들 때마다 텔포를 볼 때마다 너무나 불안해요. 안되겠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스펠은 없애야 됩니다. 저만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뭐라고? 해물님 친척 중에 사인해달라고 하는 사람 없나요? 사인해달라는 사람은 없었고 형! 어제 방송 보는데 피지로 계속 죽던데 사인이 뭐예요? 라고 죽은 이유를 물어보는 똑똑한 조카는 있었습니다. 자 프로젝트 에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좋아. 에어컨 좀 킬까? 니은 지읒이 뭐야? 니은 지읒이 뭐야? 난 몰라. 난 그런 거 잘 모른다고. 이해하지 못해. 난 초성을 혐오하는 사람이야. 에노 재미 뭐야? 몰라. 난 영어를 잘 몰라. 난 한국말밖에 모른다고. 남자라고
아, 자신의 성별을 말해주는 거야. 닌자라고, 아, 자신의 직업을 말해주는 거야. 아, 그렇구만. 여러분들의 설명 덕분에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자거나 닌자, 둘 중에 하나로구만. 간다. 좋아. 재미없어요. 그래, 너는 재미없는 사람이야. 자, 성찰 지렸고. 간다. 아, 초태묘일을 보러 갈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 도란반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도란반지나 투포션, 충전용 물약과 암흑의 인장, 그리고 부패의 물약.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선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적의 아이디를 보세요. 아이디오스 좋습니다. 적의 아이디를 보니 도란반지를 사야겠군요. 좋아, 간다.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느낌이에요. 만약에 라인전을 이긴다면 저의 느낌이 정확하게 들어맞은 것이죠. 갑시다. 어!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란의 반지와 이 사람의 아이디의 글자 수가 일치합니다.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죠. 좋아. 큐 하나 올려주고. 생성되었습니다. 음향 좀. 뭔가 오늘따라 음향이 작은 것 같은데? 자는 사이에 귀가 막혔나? 간다. 와, 개노잼이다 진짜. 그럼 재밌게 보려고 노력을 해 친구야. 노력을 매우 하지 않는 친구로구만. 반성해라. 좋아. 선 W 찍었구만. 도란 반지에 특성으로는 쿠키 특성을 찍었고, 2타까지 맞추면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자, 스마트 키는 Q를 제외하고 써줍니다. 한 대 맞아줍시다. 어차피 삼지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W이기 때문에 그다지 데미지가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2레벨을 먼저 찍는 것이 지금 중요해요. 저 친구가 먼저 찍었네요. 하지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저도 2레벨이 됐으니까요. 재간둥이야 W를 찍었겠지? 이러면 딜규환을 Q를 맞춰주고, 저 친구가 재간둥이를 써서 밑으로 탁 착지하는 데미지를 2로 피하면서 저는 다시 붙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피하고 저는 다시 붙고 재간둥이가 없기 때문에 딜규에서 이득을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좋아. 피즈의 스킬을 정확히 파악을 한 뒤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까 생각하신다면 대처할 방법이 보입니다. 좋아. 하나 먹어주고, 이것도 하나 먹어주고. 지금 2레벨인데 피즈는 3레벨 찍기 전에 한번 딜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저 팀 정글러 누구지? 케인. 좋아. 케인이 탑에 있다. 아, 방금 피를 봤어야 돼요. 방금 케인의 피를 봤다면 내가 내려오는 케인을 낚시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지. 매우 건강한 상태. 절대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좋아. 칼날불과 공격력이 세기 때문에 칼날불이 먹는 케인을 한번 찌르는 것도 괜찮아. 하지만 피즈의 합류가 생각보다 빠르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겁니다. 자, 이거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딜교를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이러면은 저만까지 뺐기 때문에 상당한 이득을 봅니다. 좋아. 재간둥이를 전멸로 피하고 2로 붙으면은 승리할 수 있죠. 하지만 케인이 제가 봤을 땐 뒤로 돌아올 것 같아요. 이 순간을 놓칠 케인이 아니야. 일로 돌아올 것 같아, 케인은. 자, W 썼죠. 와, 쿨을 돌려받았네요. 자, 여러분들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마나가 많기 때문에 Q를 던지면서 1타라도 맞추세요.
자, 빠지면서 2타 맞춰주고. 좋아. 재간둥이 골이 13초 정도거든요. 그럼 나는 6초 남았잖아. 그러면 이거부터 일단 던져. 방어막을 받으면서 들어갈 겁니다. 자, 잡았죠.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좋아. 저 친구는 아직 재간둥이가 안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킬을 딸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온 거죠. 좋아. 빠져줍니다. 전멸으로. 좋아. 이렇게 되면 전멸을 같이 빠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득을 봤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세상에 죽었군요. 하지만 여러분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뢰 좀 하겠소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뢰 좀 하겠소님께서 100개 선물 감사. 근데 왜 처형이 아니지? 어, 처형이네. 아! 피자킬이야? 아하! 아, 이런 세상에. 아, 이런 세상에 처형이라니. 이게 무슨 얼토당토한 소리야. 어, 왜 피즈가 킬을 먹은 거야? 아, 이런 세상에. 애석한 일이 벌어졌군요. 물약을 두 개 잡시다. 갑시다. 똘킹 시청자님께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최방구님께서! 이런 세상에. 우리, 어, 최방구님은 이런 식으로 또 환영을 해드리겠구만. 방구님! 저도 한방 가겠습니다! 아하하하하하! 또 방구님 감사합니다. 방구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통큰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살짝 앞으로 나올 겁니다. 또 CS를 먹으려고 살짝 나올 텐데 지금 재간둥이 쿨이 한 8초 정도 남았을 거거든요. 만약에 이 CS를 먹으러 8초 이전에 나온다면 제가 딜을 한번 넣을 수 있는 순간이 오는데 이거는 재간둥이가 돌겠네요. 이번에 이번 타이밍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저 친구가 이제 내가 전판에 재간둥이 쿨을 생각한 거를 염두에 두고 있나 봐. 그래서 생각보다 무리를 안 하고 있어요. 와. 와. 어, 이걸 살아. 아, 아, 안 되네요. 까비까비. 이즈리얼이 이긴다면, 나의 복수를 해준다면, 아, 데미지가 조금 모자라네. 까비까비. 6레벨을 피즈가 먼저 찍어가지고 아쉽게도 킬을 따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6레벨 찍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 물약 하나 사주고. 좋아. 신발도 하나 신어주고 갑시다. 탑상황은 어쩌지? 0킬 2대스 1어시. 매우 힘든 상황이구만. 이즈리얼이 1킬 잘하고 있고 바텀은 1데스를 따였고, 아, 정글 말고는 모두 밀리는 양상이네. 그쵸? 자, 최대한 빨리 밀자. 궁 올려주고. 좋아. 드디어 나에게 그림자가 생겼구만. 어, 설마 바텀에 간 건 아니겠지? 자, 슬슬 내려갑시다. 충분히 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한 명 당했구만. 여기다가 일단 이걸 위치해놔. 제발. 오케이. 여기다가 일단 설치 하나 해놓고. 자, 좋습니다. 자, 데미지 넣으면서 라칸 잡아주고. 좋아, 좋아. 궁극기와 라칸이 일치했을 때 그때 궁을 눌러주시면 궁극기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조건기잖아요. 조건기는 궁극기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자, 마무리. 좋아. 이렇게 되면 또다시 이득을 보게 되죠. 좋다. 집으로 가자. 자, 이득을 본 해물파전 대단합니다. 아, 이런 세상에. 집에 가서 점화석 하나로, 아, 이 승리를 축하합시다. 점화석 하나로 승리를 축하합시다. 아! 택터 회장님께서 그깟 점화석이 무슨 승리 축하다며 이 정도는 태워지 하시며 이런 세상에 별풍선 천사계를 천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방에 날개 없는 천사 득점인정님께서 별풍선 천사계 선물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시간의 지배자, 모든 시간을 지배하는 에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찰나의 시간을 지배할 뿐 아니라 모든 시간을, 이 전판에 이 게임이 40분이라면 40분을 모두 지배하는 이 판의 한 판의 지배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작 득점 인정님께서 별풍선 1,004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거 오시자마자 왜 이렇게 큰 선물을 주세요, 인정님. 블루버블에 블루버블 올게. 아, 잠깐 시도를 할 뿐입니다. 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침착한 유저고 차분한 유저예요. 거의 그 큰 소리를 거의 안 내는 아주 그 부드러운 음성의 유저죠. 자, 이제 부드러운 모습을 보실 테니까 아, 시끄럽다 하지 마시고 이 순간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 안 맞아. 어, 야, 이거 들어갈 타이밍이죠. 생각인데요. 일단 W도 하나 해놓겠습니다. 자, 이거는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서 여기에 위치할 때 피즈가 만약에 온다면, 아, 이걸 안 오네, 갑이. 일단 저만 더 뺏고 라인 밀어줍시다. 피즈가 방금 너무 성급했어. 궁을 실패했다면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됐는데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지. 좋아. 자, 케인이 오고 있습니다. 자, 간다 핑 쪄주고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2로 붙어줍니다. 전멸로 마무리. 아, 제가 킬을 못 먹겠네요. 까비까비. 리븐이 전지사는 투자했으니 킬을 먹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충분하다. 리븐에게 축하 축하라고 쳐줍니다. 오케이.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축하를 받을 만하죠. 저 친구는 4데스를 냈지만 드디어 1킬을 따내면서 아, 전환점, 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거지. 조심조심. 피즈가 8레벨, 아이템 어떻게 갔지? 리치 베인이 아직 나오기 전이구만. 시위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67개, 54개.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이런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CS를 좀 짜라 잡아야 돼. CS 한 번에 먹자. 기찻길 작전으로 가면서 대품민을 먹고 오면서 대륙에 타고. 그렇지! 이거지 바로 피지거리지. 좋아. 바텀은 어떤 상황이지? 바텀이 212. 어, 바텀 풀렸네요. 해무리가 한번 내려간 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바텀은 풀렸어. 자, 초기형 벨트 하나라 아, 신발을 무엇을 살까 고민해봅시다. 적팀의 CC기가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쯤에서 마법 무효할 망토 하나 사주자. 만약에 내가 피즈의 손에서 체력이 간당간당한 채로 살아남는다면 이 마법 무효의 망토가 내가 있던 그 샀던 그 타이밍을 정말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되는 시기가 올 거야. 어? 탑이 쫓기고 있어. 이거는 리븐이 죽지만 레넥톤을 잡아야겠지. 자, 레넥톤은 지금 뒤가 없습니다. 무조건 잡겠다 그런 정신이 보이기 때문에 따라가서 리븐은 죽겠지만 레넥톤을 잡아줍니다. 좋아. 이렇게 손해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리븐도 어시를 받았기 결국에 이득을 본 것은 우리 팀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용가리 먹고 있고 지금 용가리 피가 거의 다 됐지만 말했죠 방금 손해를 최소화하는 법. 용가리는 먹히겠지만 그 다음에 부가적인 이득을 우리가 봐야 돼. 제모니가 구독을 또 감사합니다. 부가적인 이득은 이미 봤다. 빠지도록 하자. 아니야 나가. 가야돼. 좋단 타이밍이다. 좋다. 활약할 시기다. 대박이다. 자, 피 좀 채워주고. 자, 피하면서 벨트 공격까지. 자, 좋습니다. 이 친구 지금 제간둥이 쿨이 좀 돌아요. 마무리 짓고 이타. 아이고, 하이, 까비까비. 평타만 더 때릴 걸 그랬나. 제문이가 또 구독하기. 뭐야, 제문이 구독하셨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된 거군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조금 아쉽네요. 궁극기 데미지를 좀 맞췄으면은 다 잡았을 텐데 목숨이 경각에 달려가지고 그러지는 못했어. 좋아. 1100원이 있으니까 아이템이 조금 애매하구만. 오케이. 여기서 광의의 검을 사주자. 좋아. 갑시다. 두 명 잡지 않았나 방금? 한 명 잡았나요? 231에 152. 좋아. 리븐의 반성이 담긴 KDA구만. 미안해요 여러분.
저 1호 아 죄송합니다 실패입니다. 아 잘못 생각했네요. 좋아. 라인 밀어주고 미아핑 쳐주자. 돌아면서 먹어. 난 널 믿는다. 아하. 3개 얻어오고. 블루가 나왔구나. 좋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탑과 미드를 막아주자. 잡을 수 있겠어? 쏠 거야 나한테. 오호 빠지는 타이밍 베리 나이스. 조심조심 피즈 오고 있다. 땡겨. 그렇지 땡기는 타이밍에 여기 있어. 자 데미지 넣어주면서 힐드 받아주고 마무리. 좋아 나이스 나이스 좋다. 자 여기서 블루 먹어주고 이 친구들이 지금 라인을 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블루를 먹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죠. 마무리하고 궁극기 나왔다. 궁극기를 이용해서 잡아봅시다. 좋아 스킬을 빼는 용도로 썼구만. 한 명 못 잡았나? 아 루시안 죽었네. 케인 궁에 잡을 수 있어? 오 좋아 좋아 이런 건 상당히 좋다. 자 피즈가 아직 안 죽었는데 여기 있네. 라인만 밀어주자. 라인 밀고 만약 피즈가 오면 위로 빠져야 돼. 오케이 이런 위로 동선을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위로 빠져줍니다. 자 라인만 밀어주고 좋다. 빙진님 변호사 두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자 지금 궁이 없어요. 조심해야 되죠. 제가 둥이로 빠르게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멸했으면 맞전멸 써야 되고. 좋아 라인만 밀어줍시다. 피즈가 궁이 돌 때가 됐어. 피즈 궁은 상당히 빠르게 돌기 때문에 궁이 돌 때가 됐어. 조심해야 돼. 좋아. 플레이티넘은요 여러분들 과학적인 티어입니다. 분석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비교 분석을 통해서 갈 수 있는 티어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분석을 통해서 현명한 판단하셔야 돼요. 배송력까지 좋아. 여기서가 중요한데 여기서 한번 설계를 해보죠. 어 탑에 레네콘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돌도 씹어먹을 나이 포탑을 씹어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좋아 동물적인 감각인가. 우리가 다가가기도 전에 빠졌어. 저 친구 역시 동물이야. 좋아 탑을 리븐한테 맡기고 다시 한번 로밍을 합시다. 이럴 때는 좀 텔포가 아쉬워. 이번 판에 딱히 점화가 필요 없었던 것 같아. 그치 아까 피즈도 점화 안 썼어도 솔킬 딸 수 있었던 거였고 좀 아쉬워. 아군이 당했습니다. 하나 둘 못 먹을 때 2로 좋아. 해물님 그럼 2가 없으면 어떡해요? 2가 없으면 잇몸으로. 여기서 잇몸은 바로 벨트를 말한다 친구야. 좋아 큐 써주고 1900원 이거 리시민 나오나 봅니다. 리시민 2150원 조금 더 모아야 되는구만. 그럼 얘 죽이면 그냥 돈 모아지네 라는 생각은 빡대가리 같은 생각이죠. 당장 멈추세요. 스타피 좋아 자 2150원을 다오. 좋아 100원 더 자 2150원을 다오 두개. 그렇지 좋아. 자 이제 집에 가면은 2150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 리치빈 하나 사옵시다. 지금부터가 에코의 시작이라 보시면 돼요. 어 한타 들어가네요. 함께 해줍시다. 악어랑 놀고 있죠. 악어야 점화 걸어주고 따라가서 자 케인이 왔네요. 돌아갑시다. 아 돌아가긴 이미 늦었네요. 스턴을 걸렸을 때 제 몸이 경직됐을 때 저는 죽음을 암시했습니다. 죽음을 예상을 했죠. 좋아 이거 하나 사주고 물약도 하나 사주자.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고. 아 이거 아깝네. 결정권 설계를 잘했어. 케인이 오는 타이밍에 딱 W 써가지고 나를 멈춘 것 같아. 상당히 영리한 친구야. 오 노리고 있구만. 오 좋아. 스턴 날리고. 좋다. 이니시에이팅 실패. 오 비전. 앞비전 쓰레쉬까지 궁극기를 맞게 하면서 위기에 빠집니다. 하지만 제가 등장했죠. 위기에 빠진 팀원들을 구원하러 제가 등장했습니다. 자 빠지고 들어가서 벨트 공격 마무리 띄워주고 궁극기로. 아 마무리가 안되네요. 오케이 개구 좋다. 레드도 있어. 라인만 일단 밀어주자. 2차 파워에 흠집이 가면 안돼. 피즈가 다행히 마무리가 됐어요. 탑의 2차 타워는 리븐이 막도록 하고. 오케이 미드 2차 타워만 지켜주자. 미드가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모든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중앙 지점이기 때문에 미드는 꼭 막아야 돼. 딸기 물약 하나 먹고. 좋았어. 자 마무리 지어주고 W 이쪽에다 써둡니다. 곧 그쪽으로 갈 거기 때문이죠. 가지 못하겠네요. 충전장이거든요. 헤드 공격! 이러! 못 피하네요. 까비까비. 케인이 궁 범위가 상당하네. 어떻게 나한테 말을 썼지? 과연? 자, 악어의 두껑 가지고 뚫어야 돼. 제발. 그렇지. 마무리! 아, 나 제발! 으아! 큐 한 번만 더! 가워! 딱! 아, 상처뿐인 승리다. 상처뿐인 승리야. 야. 헤르메스 하나 올려주고. 쿨감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 존냐의 쿨감으로, 나머지를 채워주도록 하자. 465원. 오케이. 이거 하나 사면 되겠구만. 2차 타워가 밀리진 않을 것 같아. 갑시다. 빨리 갑시다. 친구야, 빨리 가자. 리븐이 드럽게 약하네. 약한 팀원들 생각하면 안 돼요. 약한 팀원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더 잘할 거 생각해요. 내가 더 잘하면 이길 수 있어. 어차피 팀원들이 약해진 건 어쩔 수 없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야.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잘하면 팀원들도 한타에서 킬을 먹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겨나가야 돼. 늑대 잡으면서. 테라 사전 예약 뒤로 하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도와주고. 좋았어. 자, 사망 걸어줍니다. 풀도 받아주고, 궁극기 데미지 넣어주고, 이로 붙으면서 풀로 느려지게 마무리합니다. 좋아. 야, 이런 세상에 엄청난 피지컬을 발휘해야만 악어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저는 그 피지컬을 발휘했고, 레네턴을 죽음에 몰아넣을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 팀도 그 용기와 비상을 이어받아. 자 이거 잡아야죠. 케인 이 녀석 들어오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왔구만. 벨트 공격까지 할 수 있어. 이 녀석 벨트를 꺼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아마 딜을 넣으려고 할 거예요. 저 친구는 아마 도망가면서도 계속해서 딜을 넣어서 우리 잡을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1차 타 밀 수 있나? 1400. 두 명 남아서 피즈도 있다. 도망가자. 이즈가 마나가 없고 피즈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용을 먹고 빨리 도망가야 돼. 이를 최대한 아낍시다. 벨트 공격으로도 딜을 넣자. 그렇지. 좋아. 집에 갑시다.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피즈 나왔다 친구들. 무리하지마. 좋아 좋아. 이 사람 대체 언제 쓰는 거임? 제 손은 매우 빠릅니다. 게임 BJ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방송을 집중해서 보셔야 벨트를 쓰는 그 순간적인 상황을 포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중하세요. 어, 뭐야 이거. 너무 작아서 미니언인 줄 알았어. 이런 세상에. 근데 미니언보다 1cm가 크더라고. 그때 알았지 트타임을. 왜 이렇게 위험하게 말을 하는 거야?
많지 않아! 하하이! 방심을 했구만. 우리 골드들의 고질병이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면 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보통 미드라이너와 원딜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라인이. 자. 피지부터 마무리하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마무리해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 라카는 못 잡고. 좋아. 그럼 좀 설계 가능하네. 여기까지 나간 다음에 여기 도착할 때쯤에 만약에 얘네들이 앞까지 오면 제가 궁을 써서 사살할 수 있겠죠. 그 각을 노려야 돼 계속. 조심조심 라인 밀어주고. 지금 전멸이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는 안된다. 라인만 밀어주자. 좋아. 자, 와드 체크하고. 막한 내가 나의 레이저니까. 뒤로 와자님 한계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개부터 읽어줘요. 아, 음모입니다. 음모예요. 두 개부터 읽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보이면 읽는 겁니다. 빙진이가 한계 선물 고맙다, 빙진아. 오케이. 리시빌 쓰면서 마무리합시다. 좋아. 존냐 나오나? 존냐까지 얼마지? 1265원. 좋아서 껌값 싫어구만. 바로 20으로 타줍니다. 제이와드 하나 사주고. 가자. 8킬로 우데스 9호시 147개. 게임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레벨도 그렇고 CS도 그렇고 KDA도 그렇고 제가 피드를 상회하는 편이지만 우리 팀이 라인전에는 사실 진 라인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많이 해줘야 돼. 후반에 제가 뒷심이 떨어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절대 뒷심이 떨어지면 안 돼. 궁을 쓰겠지? 피즈가 조심해야 돼. 피즈가 이쪽에서 실루엣을 보였기 때문에 궁을 쓰면서 이니시 에이딩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도 궁극기로 궁을 씹을 수 있기 때문에 궁대 궁으로 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즈가 경솔하게 궁을 쓰지 않은 것 같아. 좋아. 이건 붙어줄 수 있죠. 좋아. 저 팀 라이너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미니맵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 딜을 넣으세요. 딜을 넣고 얘 전멸로 빠지고 이런 저 W 딱 써주면서 Q 써주고. 자, 이니시에이팅을 열렸습니다. 자, 보막 효과 받으면서 벨트로 따라가서 토크마니에게 딜 넣으면서 이것도 좋냐. 좋아 좋냐 좋아. 자, 이거는 죽을 수도 있어. 1을 써주고 여기서 Q 써주면서 점화 걸어주고 빠지고. 좋아, W 걸어주고 Q. 좋아, 개군. 아주 좋았다 친구들. 좋아. 생각이 승리를 만듭니다. 한타땐 생각하세요. 어그로 제가 물리면 안 돼요. 자, 실드. 아. 아, 이런 세상에. 좋았어. 아, 이거 재미도 없다. 좋아. 이렇게 타워를 밀어냈다면 이건 의미 있는 희생이 되는 거죠. 값진 희생입니다. 좋습니다. 저의 시체를 보면 이 친구들이 분명히 묵념을 하고 갔을 겁니다. 그건 희생이란 거죠. 좋습니다. 고기 사먹어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 아, 고기 사먹으면 안 되죠. 저는 라이너입니다. 고기 사먹어님이 주신 돈, 고기 사먹지 않고 방출 마법봉을 삼으로써 팀원에게 기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고기 사먹어님께서 주신 이 별풍선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님께서 별풍선 5개 선물, 해블린 너무 잘했어 라이쥬 하시며 50개 선물 임주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공원 집회 가는 게 맞나 근데? 보자, 생각을 해보자. 공원가 맞겠다. 기본 마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마방 가고 있고 여기 이쯤에서 공허 지팡이 가야만 데미지가 들어갈 거야. 이미 딜템을 올렸기 때문에 마지막 템은 공허 지팡이와 함께 데캡을 올리면 아이템 세트가 완성이 되겠다. 가자. 좋아.
약간 임로라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 저는 손을 신뢰할 수 있는 BJ가 아닙니다. 저는 입을 신뢰할 수 있는 BJ입니다. 제 입을 신뢰하세요. 매출이 중요하지. 좋아. 스위스 먹으면서 이 다음에 적들이 할 일을 예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 바람의 드래곤을 먹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탑을 밀려는 리븐을 저지하거나 그 다음에 바론 쪽 바론 쪽에 와드를 내서 바론을 방해하려고 하겠죠. 일단은 와드를 제가 와드를 받겠죠? 바로 와드를 까줍니다. 좋습니다. 틀을 떠줍니다. 좋아. 와드를 또 했네요. 이쪽에 와드가 박혔다는 걸 스위스에게 알려줍니다. 자, 핑크 와드를 했네요. 자, 그럼 이쪽에 자, 어떤 상황이죠? 좋아. 자, 와드 부셔주고 마무리! 좋아! 이런 식으로 끔살을 내면 이러면 이거 바로 갈 수 있지. 루시안 합! 루시안 합류해야 됨. 이거 피즈가 올 거거든요? 자, 빠지면서 데미지 넣으면서 여기다 궁 바로 쓰세요. 궁 가고 나가. 그렇지. 개굿. 소리를 꼭 질러야 나가. 그냥 나가주지. 자, 오면서 마무리 더블 사주고 평타 한방 평타 한방. 재간동이 쓴다면 재간동 쓴다면 존냐로 막아야 돼요. 자, 리븐 쫓기고 있어. 악어한테 악어야 일로 와라. 내가 악어왕이다. 여기다 존냐. 그렇지. 대박이었다. 좋아. 큐 사주고 큐 사줘. 2로 빠지면서 벨트 공격.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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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벽까지 부실 줄 알았지만 벨트가 그 정도로 강하진 않군요. 좋습니다. 궁극기가 25초네. 이걸 이용해가지고 스타를 잡을 수도 있겠다. 9초 뒤에 라칸이 나오네. 어? 이러면은 W가 빠졌으면 밀 수 있겠는데? 벅치기 밀면 베이득이다. 아싸. 베이득 봤다. 좋아 좋아. 빠지자. 루시안 빠져. 좋아. 해물님께 받은 퀵비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건가요? 퀵비요? 계정 아이디를 다른 분께 알려드리면 다른 분께서 퀵비 적용이 되실 겁니다. 자, 좋아. 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 손해를 최소화하는 법 알려드렸죠. 자, 여기서 돌아간 다음에 벨트 공격으로 앞으로 이동해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발! 아! 와! 꽃봉을 우리 손만 닿았어도 이겼는데 죽어서 손이 닿았구나. 아! 까비까비. 하지만 죽어서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아주 위대한 죽음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팔아주고 마지막에 데크까지 되니까 돈이 되는 대로 방출 마법봉부터 사도록 합시다. 좋아. 좋아. 크리티컬 때문에 죽었지? 크리가 근데 쓸 확률이 더 높아. 60에 80이야. 80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는 게 당연하죠. 크리가 80%인데. 와! 라인만 밀어줘. 이거 빠져. 어차피 이거 밀린 거야. 밀린 거야. 어, 미련 갖지 마. 좋아. 자, 현재 우리가 억제기를 하나 밀어냈고 시간만 끌어준다면 W가 없죠. 꽃봉오리부터! 꽃봉오리 다트려! 꽃봉오리! 아하! 꽃봉오리 터트려야 되는데 야하! 리브님께서 꽃봉오리를 트타가 터트렸지만 리브는 예상이라도 하고 있었다는 듯이 Q3타로 완벽히 제압을 해버립니다. 이러면 이거 바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꽃봉오리 터트려주고 이거는 제가 케인 봐주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궁으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빠질까? 헬포까지 떴네. 빠지는 건 좋은 판단이었다. 사실 미련이 남기 때문에 이거 빠지는 건 상당히 힘든 판단이거든요. 자, 딜러주고 W. 오케이. 케인이 궁을 떴네. 이거 마무리해야죠. 이거 마무리부터 해주고 Q 써놓고 W를 쓴 다음에 피가 없을 때는 움직이세요. 마무리되고 좋았어. 이 쓰고 큐 쓰고 큐로 마무리. 이러면 바론 먹을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아, 저기 끝내는 게 맞긴 한데 바론은 그냥 먹도록 하죠.
팀워크 같은 겁니다. 회사 따지면 워크샵 같은 거죠. 결속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자, 결속 다져주고. 좋았어. 좋아졌습니다. 우리의 놀란 팀워크를 보자. 저 팀께서 이길 수 없다면 고개를 도리도리 저은 채 서렌 투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좋아 좋아. 이거 생각하면서 하니까 게임이 잘 풀리는구만. 역시 이거 롤은 생각하는 게임이야. 본능적으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이 승리를 만드는 거니까. 좋아. 누구한테 주지? 뭐야? 왜 캐리한 사람 여기 없어? 아 나구나. 아 에코는 없구나. 아쉽네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준 리븐에게 아, 이 친구가 이거 쓴맛을 봤는데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고 현란한 무빙을 통해서 포기해주지 않은 것만 해도 정말 이거 잘해준 거야. 물론 딜은 이즈리얼이 1등이겠지만 내가 1등은 아니겠지. 그렇지 그렇지. 예상한 대로군만. 하지만 이즈리얼의 놀라운 딜을 사실 이즈리얼이 딜러키가 정말 좋은 챔피언이거든요. 그런 이즈리얼을 바짝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에코가 상당히 잘했음을 딜량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딜량창이 저희 머리를 쓰다듬어주네요. 풋풋한 아이님께서 벨포산 5개 선물 감사합니다. 이쭈님께서 또 10개 선물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어 뭐야. 아이고 심플하게님께서 또 승리하자마자 100개 주셨나보네. 감사합니다. 퀵뷰저 맨님께서 100개 선물 미안 맨. 아 미안하다. 죄송함과 감사함을 함께 전합니다. 퀵뷰저 맨님께서 100개 선물 감사하고요. 아이고 심플하게님께서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윤미 남편님께서 에드벌룬 9개로 사전 예약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판 바로 가겠습니다. 갑니다. 고고고.